병진이의 야외 먹방 일기. 오늘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왔다. 그렇게 햇님 누나를 만났다. 그렇게 누나가 추천해주신 음식점에 왔다. 나는 그곳에서 박용석 스시를 시켰다. 그렇게 밑반찬이 나왔다. 나는 수제를 준비하고 락교를 맛봤다. 국도 먹어봤는데 추운 겨울날엔 국물이 제격이다. 그렇게 우동이 나왔다. 햇님 누나가 우동을 드시는데 정말 맛있게 드신다. 어우, 나도 빨리 먹고 싶네. 그렇게 나도 우동을 한번 맛봤는데 탱글탱글한 면발 아주 좋다. 따뜻한 국물은 정말 최고다. 그렇게 초밥이 나왔다. 와사비를 먼저 간장에 풀고 습관이 나와버렸다. 나는 광어 초밥부터 찍어 먹어봤는데 아주 좋다. 여기는 밤량보다 생선살이 매우 크다. 정말 행복했다. 이번엔 연어 초밥을 한번 맛봤는데 연어 초밥도 똑같다. 밥보다 생선이 몇 배 더 큰 초밥집 정말 최고다. 이번엔 빨간색 생선살을 맛보려는데 불떼기를 떨어뜨렸다. 그렇게 한번 맛봤는데 정말 너무나도 좋다. 이번에는 계란 초밥을 한번 맛봤는데 여기는 밥이 작다 못해 잘안 집힐 정도다. 아주 좋다. 그렇게 새우 초밥을 먹으려는데 밥이 부서져 버렸다. 부들부들. 그렇게 숟가락으로 새우 초밥을 맛봤다. 아주 좋았다. 그렇게 반 정도 먹었는데 햇님 누나는 다 드셨다. 어메이징. 그렇게 내 광어 초밥을 간장에 찍어서 맛있게 드셨다. 본 영상은 연출된 장면입니다. 그렇게 간장 새우 초밥도 한번 맛봤는데 탱글탱글함이 살아있다. 아주 좋다. 그렇게 추가로 주문한 소고기 초밥이 나왔다. 그리고 연어 초밥 하나를 더 시키셨다. 우와, 역시 프로는 달라. 그렇게 나는 타코 와사비를 한번 맛봤다. 오독오독 씹히는 문어. 그렇게 찾아왔다. 이마전시! 이마전시! 그렇게 소고기 초밥도 맛봤다. 짭짤한 양념맛과 소고기는 아주 좋았다. 이제 먹을 거 대충 다 찍은 거 같으니까 편하게 먹기로 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요것도 먹고 국물까지 깔끔하게 연어 초밥이 나왔다. 햇님 누나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그렇게 연어알 초밥도 나왔는데 나도 한번 맛보기로 했다. 톡톡 터지는 연어알은 굉장히 행복했다. 그렇게 초밥이 한 판 더 나왔다. 이거 언제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도 먹었다. 정말 좋았다. 그렇게 우동도 나왔다. 그래서 우동도 맛봤다. 그리고 햇님 누나가 장어를 양보해 주셨다. 그래서 장어를 한번 맛봤는데 양념이 골고루 발린 장어는 너무나도 좋았다. 힘이 넘치는 것 같다. 그렇게 열심히 먹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즐거운 식사였다. 역시 모든 식사의 마지막은 시원한 물 한 잔이다. 어질러진 나의 입안을 깔끔하게 해준다. 집으로 가는 길 오늘 오랜만에 초밥을 먹었는데 햇님 누나가 사주셔서인지 더욱더 맛있었다. 그리고 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일기 끝.